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속 기소할 것이냐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차이일 뿐. 자, 이 이화영의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이 증거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 검찰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들 그리고 평검사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어차피 국회 넘어가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자 뭐 이런 의견 가지고 분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검찰의 기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쳐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 이재명을 겨냥해서 재판 중인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집행유예만 돼도 자,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판 중에 있는데 원래 재판 중에 있다가 자기가 재판을 쭉 끌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고 결과와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다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에 대해서 빨리 재판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 이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소출하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범죄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되고 있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 소출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쌍방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지금 대장동, 백현동 포함해서 자, 이게 이재명과 관련해서 위정교사 많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것은 이재명이 지금 재판 지연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출마 때까지 판결이 안 나와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 이 임기 중에 이 판결이 나오면은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바로 엊그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비판했다가 또다시 이 지적을 한 걸 보면 자, 이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소송. 자, 이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임 중에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자, 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끌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선거 대통령에 출마하는 때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끝난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유야무야 하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유야무야 될 게 아니라 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재판은 유효하고 그래서 재판 중에 자, 여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저질러 놓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재판 지연을 해가지고 본인이 판결을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그걸 뭉개려고 하는 시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사회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 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선고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화영이 9년 6개월이었으면 자, 이화영보다 더 윗 높은 위치에서 이걸 지시하고 공유했던, 그러면 자, 이재명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 서종호 변호사는 15년에서 20년형을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감옥에 가는 건 틀림없는데, 이 감옥에 가는 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로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선전선동돼 갖고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총선에서 대대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지금까지 7개, 한 10개 혐의가 됐습니다. 사건을 보면 한 7개 사건에 한 10개 혐의가 되는데, 어제 이화영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의 혐의가 바로 이화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등등에서 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그게 연동되어 있다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를테면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쌍방울호 대북 송금, 여기에서 자, 이 왜곡한 관리법 위반이다 이러면 거기도 자, 이재명에 보고됐다 이런 내용들이 자, 김성태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자, 이 김성태는 지금까지 이재명을 보고 줬고 또 이재명 관련해서 이화영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김성태의 이 진술에 따르면은 자, 이화영의 범죄는 즉 결국은 이재명을 위해서 저질렀다. 그래서 자, 이재명에 관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다. 6월 달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 기소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또 하나 나옵니다. 7월 달 되면은 이 김성태의 재판이 말하자면 선고가 이르게 됩니다. 자, 김성태 이 쌍방울에 대해서는 자,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자,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고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자, 여기에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동안 800만 달러 이 가운데 지금 300만 달러 이상 뭐 여기가 지금 북한 노동당 측을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 김성태 관련 재판에서도 뇌물 공여가 있습니다. 이 뇌물 공여는 결국은 김성태가 뇌물 공여로 유죄를 판결 받게 되면 바로 뇌물을 받은 사람 수수자도 자동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7월 11일 날 김성태의 선고에서도 자, 유죄가 나오면 바로 이재명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유죄가 착착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5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됐거나 나왔습니다. 뭐 김성태 그리고 안부수 자 그리고 이 그 뿐만 아니라 이화영까지 자 이런 거 경기도의 국장까지 등등 해서 자 그러면 5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재명이 구속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김성태가 뇌물 공여한 혐의가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김성태가 뇌물 줬다는 거. 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이화영에게 쌍방울의 법인 카드와 법인 카드 법인 차량 제공 그리고 척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의 정치 자금과 그 가운데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달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뇌물 혐의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자 이 판단을 하게 되는 판사도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자 이화영의 재판을 한 사람도 신진우 부장판사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 이 사법 방해 뭐 이 재판부 기피가 있었지만 꼭 참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김성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면 자 김성태뿐만 아니라 돈을 뇌물을 받은 이재명도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준 사람은 징역이 딱 5년 이하에 정해져 있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뇌물을 1억 이상 받은 사람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하. 1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뇌물을 5억 원 이상 준 사람은 무기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의 뇌물 재판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바로 유죄가 되고 이재명이 그동안 뇌물을 받은 걸 보면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대북 송금도 뇌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가 감옥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화영 재판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7월 11일 날 김성태가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 김성태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이것 또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판에 따라서 검찰은 김성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이재명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이 재판은 계속 이어지간다는 겁니다. 이어져서. 그러니까 사건이 7개, 8개 되고 혐의만은 10개가 되니까 그래서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그래서 판결문에 나오면 그 판결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판사가 쓴 판결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 가지고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따로 부르지 않더라도 판결문만 가지고도 기소하게 되면 판사가 그걸 보고 구속, 불구속 이렇게 또는 불구속이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년의 징역 이런 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은 이제 곧 구속이냐 또는 불구속이냐 기소가 되고 또 김성태에 의해서 김성태 재판이 7월 10일 날 열려 있으니까 그때 계획된 김성태 재판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이재명은 또 한 차례 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은 청청 있다 하는 겁니다.